우리 인간이 하늘하고 일체인데 그 하늘과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일신고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천신은 밝고 밝으며 영험하고 영험하여 감히 이름 붙이거나 헤아릴 수 없다. 큰 소리로 원하고 빌어도 결코 직접 볼 수가 없다. 본성으로 들어가 그 아들을 찾아보면 너희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느님, 뭐 종교, 그 여러 종교에서 하느님 이야기도 하는데 많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것,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가 아닐 때 가능합니다. 그 책상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과 책상 아닌 것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이 안 되면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물 안에서 한 번도 물 밖에 나와본 적이 없는 물고기는요, 물을 모릅니다. 물 밖에서 물 아닌 것과 비교할 때 물인 줄 알지, 물 밖에 나가보지 못하면 물 속에만 있기 때문에 물을 구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주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영원히 모르고 하늘처럼 살 수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 의식을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지를 하면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건 가능합니다. 머리가 정지했을 때 어떤 때냐? 밤에 잘 때 의식이 정지했죠. 그때는 이 몸이, 이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잘 때가 그런데 깨 있으면서도 의식을 정지하게 되면 하늘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정지하는 순간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하늘이 움직이는 것하고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건 의식작용인데요. 의식으로 통해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작용을 하죠. 만물을 살리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그 작용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들과 하늘이 둘이냐? 둘은 아닙니다. 강물마다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 있는 강물의 달하고 하늘의 달은 둘이냐? 아니죠. 그냥 하나의 달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이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달이 10개가 떠 있다 하더라도 10분의 1씩 떠 있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모든 물체에 하늘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에 하늘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늘이 그 우리 몸에 작용을 할 때 뇌에 영향을 받겠죠. 부모도 하늘의 그 마음하고 부모 마음하고 일치하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애가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먹어, 밥 먹어 그러죠. 왜 밥 먹으라고 할까요? 살리려고. 그런데
안 쉬고 계속 무리하면 이제 쉬었다 해라, 쉬었다 해라. 왜? 살리려고. 이제 밤이 늦었다, 이제 자야지. 왜? 살리려고. 그러니까 명령을 계속 하는데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살아라 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밥 먹으라 라고도 들리고 쉬어라 라고도 들리는데요. 하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있으면 하늘도 밥 먹으라 그러겠죠. 그런데 귀로 안 들립니다. 하늘의 마음은요. 느낌으로 옵니다. 배고픈 느낌. 아, 이렇게 배가 고파. 이거는 하늘이 밥 먹으라는 소리죠.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늘이 쉬어라는 신호입니다. 그거. 하늘의 말이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죠? 하늘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인데 자꾸 졸리면 어떡해? 하느님이 야속하게 수업시간에 자꾸 자라고 하면 하느님이 수업시간에 공부하라 그러지 자라고 할 리가 없는데 그죠? 어젯밤에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밤새 술 먹었거나 밤새 고스톱을 쳤거나 뭐 이래가지고 안 잤다고요. 몸이 죽을 지경 다 된 거야.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수업이 더 중요합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하자. 그러니까 수업을 이거 먹어 잘하는 거지.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늘 명령을, 느낌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그 느낌이, 핵심이 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왜? 뇌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뇌에서 이렇게 느낌이 전달될 때만이죠.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그냥 하늘이 자라고 하면 자면 되잖아. 근데 계산을 합니다. 지금 자면 손해다. 본전 찾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지 마! 이렇게 나오겠죠. 본전 찾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은 자라고 했는데 반대로 간다고요.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머리를 굴린 거잖아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어기는 그 이 정도가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어길까요?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어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자라고 할 때 자는 것은 그 졸리는 마음은 하늘의 마음인데 그 자라고 했는데 안 자는 마음이 생겼죠. 어느 마음이 먼저 나온 마음인가요? 졸리는 마음이 먼저 생겼잖아요. 근데 안 자려고 하는 마음은 두 번째 생긴 마음이죠.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제일 더우면 열대지방 그러죠. 두 번째 더우면 아열대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마음이 붙었습니다.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악은 뭐냐? 자라고 했는데 안 자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는 거. 왜 안 먹을까요? 계산을 한 거지. 남자친구가 싫어할까 봐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뭐냐? 하늘의 뜻을 어긴 거죠. 하늘의 뜻을 어기면 회초리 맞죠. 그게 고통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는요. 거의가 하느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천벌이라고 하죠. 나도 천벌 가끔 받는데 집에 가서 이제 밤 늦으면 야 빨리 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그런데 친구 만나서 그냥 빨리 가지도 않고 폭탄주까지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종일 괴로워. 그때 느끼죠. 또 천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은 머리에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악의 정도가 더 높겠죠. 사람하고 개 중에 악한 정도가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개보다 싫은 거라고요. 악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마음이 뇌에 들어와 있어서 그 마음이 작동할 때 뇌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나라는 것이 생기면 내 것 챙기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리는 게 그 뱀 같잖아요. 그래서 뱀의 유혹이라고 하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천인분리라고 한 것이 그 내 것 챙기는 계산 때문에 하늘의 뜻과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선의 조선 초기 고려 말기에 권근선생이라고 있는데요. 권근선생이 천인 심성 합일지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그림 같이 보이나요? 얼른 보면 사람 같죠? 한국인이 아니면 이런 그림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사람 같은데 그 머리 부분이죠. 거기에 하늘천자가 들어있는데 뇌에 하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일신고의 내용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하늘이 지시하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는 하얀 부분이라고요. 그 하얀 부분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제일 밑에 가면 호호기천, 넓고 넓은 하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면, 하얀 부분을 어기면 왼쪽으로 까맣게 간다고요. 까맣게 가면 제일 밑에 금수, 계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짐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마음을 그대로 따르면 사람이고 하늘 마음을 거꾸로 하면 짐승이다. 그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이 그림이 심오하고 의미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이것만 한 1시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